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입니다. 김정호의 경제TV라고 하는 제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웅달 책방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지정학과 또 경제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세계 경찰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는 세계 경찰 국가를 하던 그 나라가 힘이 없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미국인 거죠. 네. 미국이 갑자기 약해진 건 아니고 미국에 덤비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힘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난 30년 동안의 이 글로벌 경제를 놓고 보면 30년이라고 하는 건 왜 중요하냐면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됐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세계를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세력이 사실은 나누어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 편에서는 소련이 경찰 역할을 했고 미국 편에서는 미국이 경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전 세계가 다 하나의 질서 속에 통일이 됐고 그 질서의 경찰 역할을 하는 나라는 당연히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체제를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의 시대라고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그 평화를 유지했던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찰 역할을 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사실은 생각해 보면 경찰이 없다면요. 평화가 유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도둑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강도가 나올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경찰이라고 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남한테 폭력을 쓰면 안 되고 도둑질도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질서를 지키게 된단 말이죠. 그 역할을 해왔던 것이 미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나라가 생긴 거죠. 그게 중국이라고 하는 세력인 거고 중국은 이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들 나름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미국과 충돌이 벌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미국이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또는 중국을 막아내기 위해서 특히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 포진해 있던 자신의 군사력, 미군 기지들 이런 것들을 동아시아로 이제 빼오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중국을 막기 위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군사력의 공백이 생기게 된 거고 그 공백을 러시아가 치고 나오고 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또 치고 나오고 뭐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데가 또 치고 나오고 아프리카에서 곳곳에도 또 이제 그런 충돌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가 다 이 전쟁 상황으로 또 전쟁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핵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동아시아에서 팽창하고 있는 중국 그것을 막고자 세계 군사력 세계에 배치되어 있던 군사력을 이 동아시아 쪽으로 옮기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 이것이 바로 이 지정학적인 위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지정학적 위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쟁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석유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마스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터졌을 때 잘못하면 이란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이 전쟁이 왜냐하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주변 지역에 많은 반 이스라엘 저항 세력들의 뒷배이거든요. 이란이 그들의 군사훈련을 시켜주고 또 자금 공급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마스도 그렇고 뭐 하여튼 후티 반군도 그러는 거고 그래서 하마스가 전쟁에 들어왔으니 이란이 직접 어쩌면 끼어들지도 모르겠어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고 이란이 끼어들게 되면은 이 전쟁이 커지니까
그러면 이 석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주가가 좀, 그 유가가 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란이 직접 끼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네. 석유 생산에도 별로 차질이 없겠네. 그냥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만의 전쟁이 되겠구만. 그러니까 석유에는 별로 영향이 없겠어. 그래서 이제 그 국제 석유 시장도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석유 공급하는 국가가 전쟁에 끼어들게 되면 기름값이 오르게 되는 거죠. 왜? 그 석유 공급 능력이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이거는 석유뿐만이 아니고 식량에도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바로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이든 또 러시아이든 다 식량 공급 대국들입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국기를 보시면요. 국기가 두 가지 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는 노란색이고 밑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아니, 그러니까 위에가 파란색이고 밑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파란색은 하늘이고요. 밑에 노란색은 바로 밀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광대한 평야지대고 거기서 그 밀농사를 비롯한 온갖 이 작물들이 다 재배가 되고 그게 세계로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인근의 러시아 평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이 두 나라가 다 식량 대국들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리게 되는 거고 전쟁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식량의 수송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식량 생산의 직접 문제라기보다 식량 수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흑해를 통해서 뭐든지 물자가 수송되려면 배로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은. 배가 수송비가 훨씬 싼 거죠. 철도로 하게 되면 수송비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위험 요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배로 수송을 하게 되는데 그 흑해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밀을 싣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러시아 군대가 거기다가 기뢰들, 그러니까 폭탄들을 바다에다가 많이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고 우크라이나의 밀이 다른 나라로 수출되기가 어렵게 된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밀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식량 가격이 급등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서로 타협을 봐서 그래 밀 수출하는 건 내가 눈 감아줄게 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타협이 되면서 이제 밀 가격이 다시 안정되고 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만은 아무튼 전쟁이라고 하는 거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석유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리튬을 생산하는 그런 광산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쟁이 터지게 되면 리튬 가격이 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 지정학적 위기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물건 값에 상품 값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상품 말고 최근에 들어서 아주 최근 들어서는 이 금값에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금이 최근 들어서 그 2024년 들어서 우리나라도 금값이 한 16% 정도 뛰었어요. 1월 1일에 비교해서 그 4월 8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19% 네, 그 정도 뛰었고 이 금값은 잘 그렇게 변화가 없는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말이 있죠. 격언이라고 할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리턴이라고 하는 건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높으려면 위험한 자산이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은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잖아요. 로우 리스크면 로우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은 수익률이 낮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금은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는 자산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은 다른 지금까지와는 따지고 보면 별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달러 가치,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올라갈 땐 달러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달러 가치도 지금 강하잖아요. 예.
그렇지. 전쟁이 갑작스럽게 전쟁 위기가 높아졌느냐? 그 2022년부터 그렇긴 했지만 갑자기 올해 들어서 전쟁 위기가 더 높아진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금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금가격이 높아졌느냐?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금을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중국의 금 수입량을 보면요. 12월, 11월에 비해서 월간 그 금 수입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3배가 늘어났어요. 지난 1월까지 통계가 최근 통계인데 그 이전에는 월 40톤 정도였거든요. 중국이 사들인 금이. 그 120톤으로 늘어난 거예요. 올해 1월에 들어서. 중국이 굉장히 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금 수입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거의 변화가 없거나. 그런데 중국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중국인민은행이 금 수입량을 금 매입량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거죠. 그 중국은행은 왜 늘릴까? 중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전쟁 대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뭐 거의 분명합니다. 자, 그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 통화 공급을 하잖아요. 기준금리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시중에 화폐 통화량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것을 쌓아두어서 비상시에 국가부도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중앙은행이 하거든요. 근데 외환보유고는 대개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대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국채를 쌓아놓잖아요. 달러를 쌓아놓는 겁니다. 예. 또 엔화도 좀 쌓아놓고 유로도 좀 쌓아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보통 평상시에 전쟁 위기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미국과의 전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는 그렇게 달러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아니잖아요. 미국과의 전쟁이 걱정되는 거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리고 났더니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로화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외환보유고를 쌓아놓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줄여야 되는 거죠. 달러도 줄이고 유로도 줄이고 엔화도 줄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자금은 비상시에 대비한 자금은 필요하잖아요. 그걸 뭘로 할 거냐? 자기네 위안화로 할 거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위안화는. 자기네 나라 돈을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또 위안화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인정하는 다른 나라들도 기꺼이 받아줄 자산이 뭐냐? 그게 금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금을 그렇게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쟁 준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만 그렇게 그러니까 인민은행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 보통 중산층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중산층도 갑자기 금 매입량을 지금 늘리고 있는 거예요. 금 투자를. 그래서 심지어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데 이런 그 이 보도를 보면 중국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이제 금 예물을 금으로 한대요. 이제 그러기 시작했대요. 그 전까지는 다이아몬드를 제일 좋아했는데 이제는 금으로 하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투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 중국 사람들이 뭘 투자를 했냐면 주식 투자 하죠. 주식 투자. 또 부동산 투자잖아요. 그런데 주식 추락하고 있죠. 중국 주식들 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추락하고 있죠. 그게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외국 주식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외국 자산에다가 투자하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게 왜? 전쟁이 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의 저축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소비는 줄어들고 저축은 늘어나고 있는데 저축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합니까? 위안화에 대한 투자인 거예요. 저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자기네 나라 돈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런데 불안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금에다가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저축을 이제 금으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매입량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국제 금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중국 내부에서의 금값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고 그게 우리나라 금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위기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이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금하고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코로나 때의 경우를 보면 금과 비트코인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완전히 반대예요. 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면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위험해질 때 가장 빨리 많이 값이 떨어지는 것이 비트코인이에요. 그런데 금은 오히려 경제가 위험해지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부도가 막 나고 이러기 시작하면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오히려 금이 가격이 올라가죠. 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죠. 그럴 때 비트코인 가격은 추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두 자산은 완전히 다른 자산이에요. 지금까지의 이 경험을 보면 완전히 반대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비트코인이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추리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들만, 진짜 전문가들만 하는 그런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니아들만 하는 그런 투자였고 그러니까 굉장한 위험을 안고 하는 투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미국의 주류 투자업계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고 그것을 SEC라고 하는 증권감독위원회가 인정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려면 뭐 월렛 그러니까 전자지갑을 뭐 따로 설치를 해서 그거를 뭐 하고 하는 이런 복잡한 그리고 뭔가 귀가 캥기는 듯한 이거 해도 괜찮은 거야?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자산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주류 투자업계가 받아들이고 또 그 금융당국도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아 이거 해도 괜찮은 거네? 라는 느낌을 사람들이 갖게 된 거고 또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도 된 거고 예. 그냥 ETF 투자를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서 아 이거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서 약간씩 이제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것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무엇일까? 그거는 금처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성공을 거두면 금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 금처럼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금처럼 값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금처럼 안전자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low risk, low return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값이 꽤 올라갈 거다. 그래서 high return이 가능할 거다. 그때까지는. 하지만 금처럼 되면, 그러면 정말 금이 되는 거다. 그러면 수익률이 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 방산 방위 산업 자체가 사실은 뭐 대박을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중국과 미국 간에 이런 전쟁이 터질 거라고는 이런 지정학적 위험이 생길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 산업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한국에게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한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산업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륵 같은 존재, 예.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담은 되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우리의 방위산업이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이유는 뭐냐? 이미 그거는 설명을 했잖아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미국에 의한 평화 체제가 깨져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예.
사실 1991년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방위산업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다 방위산업 문을 닫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전쟁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 이전까지 나라들마다 다 방위산업을 키웠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전쟁이 날까 봐 그런 거거든요. 그 전쟁은 왜 나는가? 그거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때문에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프롤레타리아.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터져 나는 거잖아요. 그 혁명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형태로 많은 경우에 터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응을 하려면 다 군대도 있어야 되고 군대를 그 군대가 제 역할을 하려면 무기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 나름대로 방위 산업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가 된 거예요. 그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 전쟁이 필요 없어졌는데 방위 산업은 뭐 때문에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국방비 줄였죠. 네. 국방비 줄였어요. 그래서 국방비가 많은 경우에 GDP의 3%, 4% 이런 국가들이 많았거든요. 그 유럽 국가들도 그랬던 것이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다 방위산업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던 겁니다. 국방비에. 그런데 91년부터 어떻게 됐느냐? 그걸 다 줄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그 남는 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뭘 했어요? 교육에 투자하고 복지에다가 투자하고 예. 이런 거를 피스 디비던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평화 배당. 평화가 오니까 그동안 방위 산업 국방비에다가 쓰던 돈들을 국방비를 줄여서 다른 데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만큼 복지도 늘어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이전까지 소위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예. Military Industry Complex라고 하는 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과 이 군부가 상당히 결합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국방비가 많으니까. 이것들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국방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없어진 거예요. 방위산업체들로 보면은. 뭐 미국도 그런 거고 독일도 그런 거고 영국도 그런 거고 프랑스도 그런 거고 그러면서 방산업체들이 다 쪼그라들기 시작한 거죠. 수백 미국 같으면 수백 개가 있는 방산업체들이 다 쪼그라들다 보니까 하나하나로는 도저히 존립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십 개의 방산업체들이 결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안 남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럭키드 마틴이니 무슨 뭐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그 방산업체들 몇 개가 있잖아요. 미국 같으면 한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수백 개가 있었던 것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왜?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으려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국방비가 쪼그라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나라들마다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이런 데들이 뭐 전투기 생산하는데 엄청나게 투자했고 뭐 구축함 같은 거 이지스함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죠. 예. 네. 그러다가 1991년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거 뭐 때문에 이런 데 돈을 써야 되는 거야. 이거 해봐야 아무 데도 사주는 데도 없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업부들을 다 줄여버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사업을 늘려야겠구만.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토, 뭐 미국 다 마찬가지로 다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군비 증강을 하려고 하는데 방산업체들이 어떻게 됐냐? 쪼그라든 거거든요. 생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늘릴 수도 없잖아요. 설비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늙어 죽고 또는 뭐 있다고 하더라도 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인 거고 예. 그리고 새로 그걸 공부한 엔지니어들도 없는 거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늘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안 줄인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 방위 산업을 안 줄인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고,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게 러시아인 거예요. 예. 러시아도 상당히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었고, 중국은 오히려 늘리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거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중국, 러시아, 이란 이쪽이 한편이 되는 거고, 미국, 나토, 한국, 일본 이쪽이 한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위산업체의 생산 능력을 줄이지 않은 데가 어느 나라라고요?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편이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중국, 러시아 쪽 무기는 이제 이 미국, 한국 뭐 이쪽 자유자본주의 진영 쪽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 무기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제 무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 전쟁이 그렇게 벌어져 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에 기회가 온 거죠. 또 이스라엘에 기회가 온 겁니다. 네. 그런데 한국하고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한국은 재래식 무기 쪽의 강자예요. 그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게 뭐 자주포, 또 전차, 탱크, 또 전투기 중에서도 훈련기 쪽 성능이 약한 스텔스 기능이 없는 이쪽, 이게 재래식 전투기들이잖아요. 이런 쪽에 우리는 강해요. 왜? 그런 기술밖에 못 받았거든. 예. 그런 것만 우리는 생산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첨단 쪽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레이더라든가 또 미사일이라든가 또 드론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이스라엘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 쪽, 현대전. 그 우리는 어떠냐? 재래식 무기 쪽이 강한 거죠. 근데 아무리 현대전이라고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 우리는 계속해서 생산을 해왔거든요. 북한 때문에. 북한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한미 합동훈련 같은 걸 계속 해왔던 거고, 그렇게 해서 뭐 계속해서 대포도 쏘았고, 뭐 전투기도 날리고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자니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정비 능력도 그렇고 생산 능력도 그렇고 그걸 계속 유지를 해왔던 것이죠. 네. 근데 기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렇게 이제 뜨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은요, 북한도 비슷해요. 북한도 계속 전쟁 준비를 해왔잖아요. 뭐 북한의 그 이 무기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게 형편없기는 하지만, 정말 형편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직접 보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지만, 또 뭐 모든 게 다 베일에 쌓여있는 국가니까 알 수는 없죠. 북한이 정확히 어떤지. 근데 평가를 하는 거 보면 그 무기의 능력이 형편없대요.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지금 2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해왔잖아요. 2년 넘게.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무기를 소진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포탄도 없고 이제 미사일도 떨어졌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은 무기 공급까지는 해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러시아에다가 다른 것들은 공급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 공급을 얼마든지 무역을 하고 싶어 하지만 무기 공급은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러시아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을 붙잡아 두고 싶은 것은 분명한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의 군사력을 소진시키고 싶은 거죠, 거기에다가. 네. 그런데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해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기가 필요해요. 그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나라가 터키예요. 터키의 드론 같은 거, 이거는 뭐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드론을 키우지 못한 게 정말 안타까운데 아깝고, 우리나라 무기 기술, 드론 기술을 갖다가 터키가 저렇게 발전을 시켰잖아요. 우리는 이 규제 때문에 드론을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드론을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꾸 써야 발전을 할 텐데 우리는 쓰지를 못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러시아에게 그 재래식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북한이에요. 네. 왜 쌓아놓은 무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무기들이라는 게 뭐 기껏 해봐야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죠. 지난번에 그 왜 10년 전에 연평도 포격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북한이 쏜 포탄의 그 장사정포라고 하는 것의 포탄의 절반이 바닷속에 그냥 떨어졌대요. 연평도에 떨어진 게 아니고 바다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형편없는 성능이지만 그래도 그것마저도 뭐 러시아로서는 필요한 거죠. 왜? 정확한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민간인 살상용으로 쓰고 있어요. 사실은 러시아가 지금 무기를. 그런 용도로는 뭐 북한째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북한도 사실은 대박을 만난 겁니다. 그 재래식 무기로. 우리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한국의 방위산업에 이 기회가 찾아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저는 성장은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뭐 그게 4.7%가 될지 얼마가 될지 사실은 그 숫자도 믿기가 어려워요. 점점 더 중국의 통계치를 믿기가 어려워지는데 지난번에 왜 그 청년 실업률 발표를 할 때 21.3%까지 갔었는데 그 갑자기 발표를 중단하고 다시 통계 방법을 바꿔서 발표를 했는데 14%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또 2023년 성장률이 5.3%라고 하는데 각종 다른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그 1.5%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추정치를 이 로디움 그룹이라고 하는 싱크탱크에서 또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숫자를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뭐 굳이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성장은 할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요, 경제가 성장하면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져요. 뭐,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새롭게 들어와 있는 이 새롭게 지금 들어온 새로운 길, 이 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중국 경제가 성장을 하면 그러면 중국 인민들의 삶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입고 살고 하는 것들 수준이 다 높아진 거예요. 관광여행도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차고 넘쳤습니까? 그런데 지난 2018년, 19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선 중국의 새로운 길, 이 길은 그런 경제성장이 아니다. 숫자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과 인민들의 삶과는 무관하다. 인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것은 소비자를 위한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서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성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들어선 이 성장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산업을 위한 길이고 전쟁을 위한 길이고 중국, 위대한 중국을 위한 길인 거예요. 소비자의 삶은 글쎄, 아니다. 지금도 보시면요. 중국의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냉장고, TV 이런 거, 그러니까 내구 소비재이잖아요. 이 내구 소비재의 그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또, 저축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소비는 줄고, 저축은 늘어나고, 금 투자는 늘고, 자, 그러면서 성장률은 5.3%래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자, 5.3%가 맞다고 해봅시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죠? 사람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5.3%래요. 도대체 어디서 성장을 한 것일까? 그 성장은요, 반도체 만드는데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패널 만드는데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전기차 만드는데 엄청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 패널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나요? 반도체를 그렇게 잘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나요? 물론 그거를 하는, 그걸 만드는 사람들, 엔지니어들은 돈을 벌지 몰라요. 대다수의 사람의 삶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런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죠.
그게 중국의 국영은행들의 대출 정책이기도 하고 그게 공산당의 방향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질 생산력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질, 새로운 고품질의 생산력 뭐 이런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 정책에. 자,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태양광, 전기차, 또 뭐 풍력,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중국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질까? 오히려 더 피폐해질걸요? 왜? 엄청난 그 감시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해지고 정교해질 것이기 때문에. 예. 반도체가 발전하면 중국이, 중국 인민들의 삶이 좋아질까요? 반도체, 지금 같은 7나노짜리 반도체를 만들어도요, 중국이 만드는 이 7나노 반도체의 원가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왜? 중국,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 첨단 반도체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은 첨단 장비를 쓸 수가 없어요.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기업이 만든 극자외선 장비, 그거가 있어야 10나노 밑에, 10나노보다도 더 첨단 반도체를 비교적 수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TSMC도 그러고 삼성도 그러고 뭐 인텔도 그러고 다 그 장비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그 장비를 쓸 수가 없어요. DUV 장비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 이전 단계에 그 반도체 제조 장비인 거죠. 네. 그걸 써서 7나노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웨이가 메이트 프로라고 하는 것을 작년 9월에 출시를 했고, 네. 그 중국에서 지금 그게 팔리고 있잖아요. 7나노 급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의 생산 원가가 얼마냐? 안 밝히고 있죠. 안 밝히고 있어요. 그건 SMIC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 화웨이의 7나노 반도체. SMIC가 DUV를 가지고 그걸 만들려면 실패율이 굉장히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국영은행의 대출이고 또 보조금들이고 다 이런 거예요. 그것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중국 경제 전체가 부담하고 있는 7나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 전체가 다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TSMC가 만들면 예를 들어서 한 10달러면 만들 수 있는 것을 여기는 한 100달러를 들여서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한 데이터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인민들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죠. 그런데 전쟁할 때는 필요한 거죠, 그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GDP 경제성장의 계산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뭔가 굉장히 큰 걸 만들었다고 장부상으로는 기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일반 인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거죠. 오히려 더 피폐해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태양광 패널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이 국민경제 전체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장률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지 뭐 그 소비는 줄어들지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율배반적인 경제 구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이 진짜 큰일이 났죠. 큰일이 났어요. 그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인데 세 개의 빨간 줄입니다. 그 빨간 줄이라고 하는 게 다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부채와 관련된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전체 자산,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개발 업체의 장부 가치 보면 이 자산 항목이 있잖아요. 그 자산 항목 중에 채무, 부채 비율이 70%를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선이 있어요. 빨간 선. 요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비구이안도 그렇고 헝다그룹도 그렇고 이게 80% 수준까지 갔던 거예요. 그럼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계속 빚으로 가지고 개발 사업을 해왔는데 즉 그러니까 일종의 뭐 돌려막기 상태의 개발 사업을 계속 해왔던 건데 그게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멈추게 되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죠.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그 중국의 부동산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선분양이 기본적인 관행입니다. 예. 선분양이 돼 있는 이 주택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분양 받은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죠. 공사가 중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냈던 그 계약금, 중도금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돈 떼게 생겼네? 그래서 막 가서 시위도 하고 그러지만 시위한다고 해서 뭐 해결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선분양 받은 사람들은. 잔금은 더 이상 납부를 안 하겠죠. 예. 잔금을 납부를 안 하니까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이제 어디에서도 돈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갚아는 나가야 되는데 돈을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니 파산을 하는 거죠. 그 이런 분위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다운이 되는 거고 그 처음에는 그게 그 이 작은 도시 예를 들어 뭐 인구 300만 이하의 예를 들어 뭐 3선 도시 중국의 도시들은 1선, 2선, 3선 뭐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선 도시가 1000만 이상 도시고 3선 도시면 이제 중규모의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도시들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게 점점점 퍼져서 1선 도시까지도 그래서 베이징이라든가 샹하이라든가 쉔젠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거는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에요. 그 정부 정책은 그럼 왜 나왔을까? 이것은 시진핑 주석에게서 나온 거예요. 시진핑 주석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랬을까? 이거는 직접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부터 중국의 국영은행들, 중국의 대형은행들은 다 국영은행이잖아요. 국영은행들이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게 3조 홍선 정책이 오면서 본격적으로 회수를 하기 시작한 거고 이러면서 이제 대규모 부도사태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 시진핑은 왜 그러느냐? 공산당은 왜 그러느냐? 이 시진핑 주석도 그렇지만 공산당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의 기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생산력은 늘려야 돼. 하지만 소비는 나쁜 거야. 이런 생각을 아주 깊이 갖고 있어요. 소비가 나쁜 거다라는 생각을 아주 깊이 갖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한국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경제가 발전한다는 건 생산력이 발전한다는 것인데 소비는 나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잉여 생산, 과잉 생산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자, 이게 본질이에요. 이 공산당 경제가 가다 보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소비자는 부족해요. 중화학 투자 이쪽은 뭐가 남아요.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은 문제는 해결이 될까?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왜? 아, 시진핑 주석이 지금 1인 체제인데 그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으로 돈이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돈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국영은행들, 중국 대형은행들의 대출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그 돈은. 그거는 다 제조업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중에서도 특히 신질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중요한 산업들인 거거든요. 그 신질생산력은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그게 인공지능이고 태양광 패널인 거고 그게 전기차인 거고 뭐 반도체인 거고 뭐 이런 거죠. 그쪽으로 돈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쪽 이거는 다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능성 없어요. 가능성 없어요.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중국에 빈집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 데이터를 보면 중국에 6,500만 채가 빈집으로 있다. 그게 우리나라의 빈집하고 중국의 빈집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빈집 또 일본의 빈집은 노인들이 떠나서 빈집이 되는 거예요. 아주 낡고 살기 불편한 집들이 빈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빈집은 그게 아니에요. 새 집들이에요. 새 집이고 주인도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빈집으로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를 주기보다도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많아요. 중국에도.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하는 말이 맞아요. 투기 대상으로 집을 사들인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런데 다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 집을 비워놓고 있는 겁니다. 참 심리를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나라는 집을 두 채, 세 채, 뭐 네 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전세를 주든가 월세를 주든가 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비워놓고 있는 집이 절반이에요. 그 다주택자들이. 그러면서 또 동시에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한 집에 7명, 8명씩 막 이렇게 그 쪽방을 내서 임대를 하고 뭐 그래서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택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부동산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 그 부동산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것이 값이 다시 올라간다든가 그렇게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정도 되면 그 거품이라고 하는 게 아마 다 없어졌을 거라고 봐요. 지금 정도 되면. 네. 지금 정도 값이 떨어졌으면 저는 거품이 없어진 상태일 거라고 보는데 거품이 문제가 아니고 그 근본 가치 자체가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 거품이라고 하는 용어가 경제학적 용어 아닙니까? 그 거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주택의 사용 가치 그걸 근원 가치 fundamental value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벗어나 있는 가격이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벗어나 있으면 그걸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거품은 이미 중국에서 거의 다 거쳤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이제는 그 근본 가치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본 가치 자체가 떨어지고 그 주택에 거주할 사람조차도 이제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다. 왜?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소득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fundamental value, 내재 가치, 근원 가치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과 미국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부동산 위기가 발생을 하면 그것이 금융위기가 되고 금융위기가 되면 은행의 위기로 번져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금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달러가 빠져나가고 하면서 그게 97년 12월부터 있었던 그 우리나라의 IMF 위기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거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위기 상황이 위기 의식이 높아지면서 달러가 빠져나가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미국의 문제, 달러의 문제가 한국의 문제로 얼마든지 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그렇게 금융이 발전해 있지 않아요. 중국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빠져나간다 별로 관계없어요. 중국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중국 부동산 시장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연결되어 있느냐?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중국은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2010년 무렵부터 중국도 금융이 좀 발달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본 자유화도 어느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자본이 막 빠져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어뜨거 거기서 자본 자유화를 다 멈춰버린 거죠. 다 되돌려놨어요. 중국은
중국은 금융시장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이고 중국은 그래서 대외 부채도 굉장히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중국 기업들 또 중국 이 지방 정부들이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채는 대외 부채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자기네 나라 은행에 진 빚입니다. 자기네 나라 안에서의 채권자들에게 진 빚이에요. 그 중국은 전혀 금융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금융위기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날만 하면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중국 국영은행이 야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빚 다 없는 걸로 하자 부도 안 내놔. 중국 국영은행이 부도 안 내면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중국은 금융위기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이런 뭐 자산시장의 문제가 우리나라로 번질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금융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바로 그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거 그겁니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 과잉 공급 능력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좀 한화해서 좀 하다가 결국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 일이 기존의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지금 다 벌어질 일들인 겁니다. 이게 지금. 조선 산업.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뭡니까? 반도체, 또 LCD 패널, OLED 패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또 TV, 또 스마트폰, 또 뭐 있어요? 선박, 대형 선박들, 또 철강, 석유화학.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잖아요. 이거는요, 전부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모두 다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공을 들이는 기업, 그런 산업들은 중국 국영은행으로부터 거의 무한정으로 자금을 갖다가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적자 상관없어요. 태양광 패널이 그 이 블룸버그라고 하는 데가 추정을 했는데, 전 세계의 태양광 패널 수요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게 0.44 기가와트 아워예요. 한 시간당 0.4 정도, 0.4 기가와트 정도를 수요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발전 능력이 현재 모든 나라의 수요를 다 합친 것만큼이에요. 그게. 그런데 중국 한 나라의 태양광 패널 공급 능력이 얼마냐? 0.92인가 그래요. 전 세계 수요를 합친 것보다도 두 배가 더 넘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건 미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같으면 그렇게 과잉 생산 능력을 갖고 있으면요. 그거는 파산이에요. 그건 아니 팔리지도 않는 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파산이죠. 돈을 못 갚을 테니까. 그런데 중국은 멀쩡해요. 왜? 국영은행이 그냥 다 계속 돈을 대주고 있으니까. 부도를 안 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들은 부도 안 나요. 무한정 자금 공급이 되는 거예요.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헝다그룹도 그렇고 비구이완도 그렇고 왜 부도가 나느냐. 공산당이 버린 거예요. 거기는. 넌 부도 넌 없어져도 돼. 이렇게 버린 거예요. 없어지면 안 돼라고 하는 산업들은 안 버려요. 그럼 무한정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중국의 그 이 기업들 분포를 보면요. 적자 지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전체 중국 기업의 20%가 넘어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존속을 하고 있어요? 은행이 부도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그 산업은 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에요. 지금.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부딪혔어요. 크게 안 부딪혔어요. 왜? 중국의 실력이 우리나라까지 그 밑단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다 같아졌거나 우리보다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충돌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에다가 우리 주력 산업들이 수출을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데에서의 수출도 당연히 어려워진다. 예, 당연히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전기차만 보면 아이오닉 6의 미국에서 미국 판매 가격이 5만 달러인가 그래요. 예, 전기차 말이죠. 근데 중국의 그 BYD, BYD의 그 저가품 보면 요즘에 9,700달러에 팔리는 전기차들이 있어요. 상대가 됩니까?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까지는 본격적으로 충돌 안 했어요. 아니, 중국하고 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충돌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중국하고 똑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 이제 안 됩니다.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 중국, 러시아 시장과 미국, 일본, 유럽 시장이 완전히 갈라서서 한국이 그나마 이쪽 시장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나마 살 길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면 정말 살 길이 없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게 정말 위험한 문제죠. 중국 부동산 보다도. 네, 보다도. 네.